그렇습니다. 이제 주택 건설 절차로 넘어갑니다. 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이제 사업 주체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주택 건설 사업은 마음대로 못하죠. 주택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 자격에서 주택 건설 사업 주체라고 허여되어진 자들에 한해서 주택 건설 사업 계획을 세워서 이 계획을요, 승인을 받아야 공사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또 착수해야 될 업무도 부여됩니다. 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할 때 받는 검사의 명칭이 사용검사라고 부릅니다. 해서 이제 건축물, 새 아파트에 입주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본 흘러갑니다. 아마 내년부터는요, 요 사이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아파트 사전 점검하죠. 그것도 이제 법에 추가되었다. 사전 점검이 또 다음 해부터 나오지만 이번 시간까지는 없습니다. 기본들이죠. 요 사업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요. 첫 번째 보시면 공공사업 주체가 있죠. 누구냐 하니까 국가기관들,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가 포함되어지고 공익법인들도 주택건설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준다 해서 국지토지공익법인들은요, 등록이 필요 없다. 등록을 하지 아니해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사업자는 바로 시행자입니다. 흔히들 여러분들 아시는 시행자가 된다. 이 의미가 포함이 되었죠. 두 번째 보시면 공공사업자가 아닌 민간회사, 민간인들이 주택건설사업을 할 때는요, 요건을 갖추고 등록해서 사업한다. 요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등록을 한다랍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받는 요 대상을 보시면 한 번에 건설하는 그 주택수가 기본 30호 30세대 이상을 건설을 해야 됩니다. 30호 30세대입니다. 또 대지 조성할 때 한 번에 조성되는 면적이 1만 제곱미터 3천평 이상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등록하는 그 대상을 보니까 한 번에 30호는 물론이고 연중, 연간 합산해서 주택이 20세대, 20호, 20세대 이상 건설하기 위한 목적 건축업자들도 다 등록을 해야 된다. 또 연간 합산한 대지 조성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도 보시면 대지 조성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됩니다. 할 때 기준이 있다. 기준이 무엇이냐 보니까 일단은 자본금이 좀 필요하다. 자본금. 법인사업자는 3억 원이 필요하고 개인주택 건설사업자일 때는 본인의 자산평가액, 자산을 평가한 요 금액이 6억 이상을 갖춰야 기본 등록할 수 있고 또 기술인 인력을 주택 건설할 때 이제 건축 관련 기술인, 대지는 토목 관련 기술인 한 명씩 필요하다. 같이 동시에 하면 둘 다 필요하다 등이 뜹니다. 그 다음에 사무실이 필요하다. 사무실은요,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필요한 넓이 이상이 있으면 된다 등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등록을 못하는 등록 결격 사유도 있죠. 어린애들, 미성년자 사업을 못합니다. 피성년, 피한정, 파산 선고 복권 안 있으면 사업 못합니다. 그 다음에 정가를 보는데 이 법이나 부정수표 단속법 때문에 잘못되어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 면제 2년이 아직 안 되신 분들 또 해당 집행 유예 기간 중이면 요 기간 중에 사업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보시면 등록이 말소가 되었다. 어떤 이유로 말소되어진 사업자들 앞으로 2년까지 새로운 사업은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말소 등의 행정 처분이 있는데 참 많다. 참 많은데 중에서도 필수적인 말소 사유가 두 개 있다 합니다. 등록증을 대여하다 확인되거나 또는요, 처음부터 하지 아니할 목적인데 부정 거짓 등록했다 등이 확인되어지면 말소를 해야 된다.
등을 또 아셔야 됩니다. 말소생이 되어도 하든 이미 착수한 사업도 물론이고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도 아셔야 됩니다. 또 세 번째 보니까 함께한다에서 공동사업 주체가 있죠. 그래서 보니까 토지를 가진 토지 소유자분들은요 등록도 할 수 있고 또 등록되어진 다른 주택 등록 건설 사업자와 공동으로도 할 수 있게 해준다.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선택의 동종사업은 할 수 있다. 의무상이 아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 다음에 주택조합 지역이나 직장주택조합 세대수에 증가하지 않은 리모델링 조합은 제외하고 기타 조합들도 보시면 등록사업자와도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규모 작은 조합은 다른 좋은 회사가 붙지 않습니다. 붙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와도 공동사업도 할 수 있게 폭이 넓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용자 회사에서 회사 아파트를 지어서 주고자 합니다. 단독 등록 자체를 할 수 없어. 조합도 단독이 가능한데 공동도 할 수 있다. 선택이고요. 근데 고용자는 단독 등록 자체가 안 된다 해서 하고자 할 때는 등록되어진 다른 주택 건설 사업 주체와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하고자 할 때는 공동으로만 한다. 업무상이 좋으신다. 이렇게 또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 틀이죠. 보겠습니다. 기출 문제 테마는 이 파트는 다 통과합니다. 법 바뀐 상황도 있으니까 이 상황 통과하시고 바로 우리가 집중 이 출제 예상 문제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32페이지 갑니다. 자 빈칸을 채워라 되어 있습니다. 주택 사업자 등록 관련되어서 빈칸을 채워라. 등록하는 그 대상자를 말합니다. 연간 등록 대상은 연간 20세대 20호다라는 말이 또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대지 조성을 하는 사업자는 연간 조성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기본적인 사항이다.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2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1번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을 할 자들은 원칙적으로 자본금 3억 원, 개인사업자는요, 자산평가액이 6억 원 이상 해야 된다. 해서 1번 질문 맞습니다. 2번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한다. 해서 2번 질문 맞습니다. 시도지사 아닙니다. 자 등록 말소가 되었다. 결격 사유는 말소 2년이죠. 말소 3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3번 질문 X입니다. 자 등록이 말소되나 영업정지처분 받았다 해도 이미 승인받은 사업은 계속할 수 있게 해준다 했습니다. 4번도 맞습니다. 자 또 5번 보시면 사업자 등록증을 대여할 때는 말소 필수하여야 하는 사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맞는 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가세요. 여러분들 이 사업자는 시행사이다. 그래서 시공은 주로 하층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사업자들이 말입니다. 이 시행사가 된다 뿐 아니고 시공까지도 직접 일단의 요건을 갖추면 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 등록 요건이고 이쪽은 다시 시공, 공사를 직접 할 수 있는 시공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요건은 좀 더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본금 기준에서 법인 사업자는 5억이 필요하다. 3억 5억 차이 납니다. 개인 사업자는요. 본인의 자산 가치 평가한 금액이 10억 이상을 갖추어야 된다. 라고는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기술인 인력을 합산해서 3명 이상을 갖춘다. 이것만 아시면 됩니다. 뿐 아니고 직전 5년간 합산해서 주택 건설 실적이 100세대 이상 되는 실적을 갖추어야 시공도 하게 해준다. 겁니다. 그런데 제일 마지막 요건 5년간 합산 100세대만 갖추면요 승강기 없는 5개층까지 이하 주택만 건설을 할 수 있게 해준다랍니다. 그런데 승강기가 있는 중고층짜리 6개층 이상의 주택 건설할 때는 추가적인 요건이 더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니까요. 일단은 보시면 첫 번째 6개층 이상의 시공 말고 시행 실적은 이건 없지만 실적을 갖춘 사업자 이것은 시행 실적을 말합니다. 이렇게 갖추거나 또는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이 아니 건설 면접 이것이 아니고
보시면 직전 3년간, 직전 3년간 합산해서 300세대 이상의 시행 실적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에 한해서 6개층 이상을 실제 공사할 수 있게 해준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보시면 요 주택 시공할 수 있는 규모도 제한을 합니다. 규모 제한은요, 법인 사업자는 자본금 곱하기 10배까지 인정해주고, 개인 사업자는요, 자산 평가액 곱하기 5배까지만 시공 규모가 인정이 되어진다. 이런 부분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지금 3번 질문 나왔습니다. 자, 일단 1번 보시면요, 법인 사업자일 때 자본금 시공할 때 조건은 5억은 이상이죠. 개인 사업자일 때 자산 평가액 10원입니다. 답은 쉽게 1번이 보이고 2번, 3번, 4번, 5번 금방 설명이 되었던 사항들입니다. 해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4번 사항을 봅니다. 4번 사항. 옳은 것은 무엇이냐 합니다. 연간 단독 20호 공동 입세대. 그런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요, 연간 보시면 합산해서 30세대 이상을 건설할 때 이게 포함이 된다, 이렇게 완화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질문 또 1번 질문, 1번 질문 보시면 맞아 맞는데 등록을 어디에 합니까? 시도가 아니죠. 사업자 시행사 등록은 국장한테 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도지사 때문에 1번에 쓰네요. 자, 2번입니다. 주택조합 같은 경우도 등록해서 단독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것도 가능하지만 공동도 할 수가 있다 했습니다. 선택이다. 그래서 조합도 단독으로 할 때는 등록해서 사업을 한다.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4번, 2번 좀 맞습니다. 자, 3번 보시면 토지 소유자들도 보시면 등록도 할 수 있고 단독 공동도 할 수 있다. 해서 선택이죠. 단독으로 등록 사업하거나 공동 사업도 가능하다. 선택입니다. 해서 해야 된다. 업무상은요, 고용자일 때가 업무상이죠. 공동으로만 사업을 했다. 공동으로 하면 따로 등록하지 않아도 토지 소유자 조합이나 고용자도 공동 사업 주체로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3번 점은 X입니다. 자, 또 4번 또 보시면은요, 4번 또 맞는 문장처럼 보이지만 공동사업자의 그 대상 보시면 등록되어진 민간 건설회사들도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라 국가는 주택사업, 주택조합사업에 같이 공동참여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번 질문 또 엑소다 이렇게 또 하시고요. 자, 고용자들일 때 주택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만 사업을 시행을 하여야 한다지 할 수 있다가 아니랬죠. 해서 이제 5번 질문 또 엑소다 잡두는 상들입니다. 해서 정리하시고 확인하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5번 문제 갑니다. 좀 더 어려운 문제 나옵니다. 공동 사업할 때는요, 보통 사업보다 이 사업 시행 요건이 보다 강화된다라고 합니다. 강화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냐라고 하니까요.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앞에 있는 주체가 되는, 바로 주인 되는 토지 소유자 또는요, 주택 조합 또는요, 고용자, 요 주체가 되는 자들, 요들이 이제 대지, 건설할 땅 대지에 대해서 100% 다 소유권을 확보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 잘 보시면요, 이 주악 같은 경우가 등록 사업, 그 지구 단위 계획 사업, 지구 단위 어떤 계획으로 하는 사업일 때는 보시면은, 이때는 공동 사업을 할 때는 95%의 소유권으로 완화시켜 준다라고 하는 부분이 예외적인 조항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 100% 소유권 확보입니다. 자, 또 확보한 요 대지에 있는 각종 어떤 잡등기, 기타 각종 어떤 담보건설 등등이 등을 다 말소를 해서 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땅 주인들이, 이 요 사업 주체들이 땅을 100% 다 소유할 것이고, 확보한 요 대지에 붙어 있는 잡등기 말소해라. 또 세 번째 보시면요. 함께 하는 등록 사업자가 이름도 없는 회사를 불러오면 안 돼. 그래서 요 등록 사업자가 보시면 건설 산업 기본법상에 건설업 등록이 되어져 있는 일단의 어떤 조건을 갖춘 규모 큰 사업자이거나, 또는요, 여기 있는 요 시공 기준, 요 시공 기준을 갖추고 있는 사업자들만 같이 공동 사업을 하게 해준다 등도 있고요. 또 네 번째 보시면 함께 하면서도 말이 잘 통하면 잘 될 수 있어. 근데 이익 배분 때문에 서로 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고 분쟁에 대비해서
분쟁에 대비한 협의해서 규약해서 해방 서가를 해방 세박에 대해서야 해방 세박서가 있어야 공동 사박의 공동 시행 요건을 갖추면 사업 시행 사업계획 승인이 얻습니다. 자, 그 문장이 이제 5번 문제 나왔습니다. 해서 보시면 1번 지문, 2번 지문 다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근데 3번 보시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 건설할 때 보시면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조합이나 고용자들이 대지 확보지 등록사업자의 대지 원래 사용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내용이 X가 된다. 3번 제목은 X가 됩니다. 보시고요. 4번 보시면 지구단위 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조합들이 공동으로 할 때는 95% 완화시켜준다. 이런 부분 또 있다 있습니다. 4번 점은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그죠? 고용자. 그들도 당연히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직접 확보를 해야 된다. 기본 원칙입니다. 해서 다 맞는데, 답은 3번만 X다. 해서 좀 난이도가 좀 높지만, 여러분들도 풀어보십시오. 자, 이제 6번 문제부터 주택 조합이 뜹니다. 조합도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에 신설되어진 조항들 다 담겨놓은 좋은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 꼭 풀어보십시오. 자, 6번 문제를 보십니다. 주택조합 설명이다. 틀려서 무엇이냐 묻습니다. 자, 1번 질문 보시면 자, 우리 주택조합의 설립이죠. 이 조합들이 단독으로 하든 공동으로 하든요. 이 조합들은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단독하든 공동하든 사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주택조합은 보시면 크게 설립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조합의 사업은 이렇게 합니다.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1순위가 뭐냐? 일단의 요건을 갖추고 주택조합원 모집을 먼저 합니다. 이 조합원을 모집할 때 또 마음대로 못합니다. 모집 신고를 합니다. 이 신고 시군구청한테 신고를 딱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이 모집이 다 되었다. 그러면요 또 기타 추가 요건을 갖추고 주택조합의 설립. 요 설립을 위한 준비에서 설립인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요 설립인가도 보시면 시군구청한테 설립인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조합들이 세 번째입니다. 뭘 하느냐? 공사를 해야 돼. 주택단지 건설 사업계획 승인, 주택건설계획에 수립해서 또는요, 리모델링 조합들은 리모델링 허가에 관한 요 신청에 업무 있습니다. 요 신청을 보시면 요쪽은 가시면 우리 사업계획 승인권자 해서 뭐 시, 도지사 등이 있습니다. 요쪽은 보시면 시군구청한테 이렇게 신청해서 승인받고 허가받아야 해당 공사에 착수를 할 수 있다. 착수해서 완성이 딱 되어지면 입주검사, 사용검사는 다 공인 다 같이 받아서 이제 새롭게 지어진 그 조합 아파트에 입주가 이루어진다. 요 기본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일단 거기 책을 보면서 문제 풀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6번 문제를 봅니다. 1번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뿐 아니고 변경하거나 또 해산할 때도 다 인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시면 맞는 문장입니다. 조합의 설립만 나와있지만 설립 또는 변경 또 해산 또 인가를 받게 되어 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1번 아셔야 됩니다. 2번 자 설립 인가가 원칙인데 직장 조합도 설립 인가입니다. 하지만요 직장 주택 조합 가운데에서 건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기 회사 주변에 건설되어져 있는 국민 주택 가운데에서 단체 공급분이 있습니다. 요 특별공급인데 에 대해서 빨리 신청하면 집을 배정을 먼저 해줍니다. 이같이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받기 위한 직장조합은 설립인가가 아니고 설립신고를 한다 했었죠. 이렇게 신고한 조합들은 변경도 신고고 해산도 신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 보시면 맞는 문장입니다. 자, 3번 보시면 이 3번이 중요합니다. 요건이 또 변경되었죠. 참 중요한 조건들 나옵니다. 자, 조합에 모집할 때입니다. 모집할 때. 애도 보시면, 요 신고할 때 미리 조건을 갖춰야 돼. 조건이 무엇이냐. 합니다. 조합에 모집 신고할 때도 건설 할당 대지에 50% 이상입니다. 이상의 소유권을 포함해서 사용권은 일체를 확보를 해야 모집 신고를 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요. 이 리모델링 조합은 결의 증명서고 리모델링을 제외한 지역과 직장 주택 조합일 때는요. 대지에 대한 요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이것은요, 조합의 설립인가 받을 때는요, 80% 이상이 필요하고, 또 동시에 대지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15%를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내어준다. 15% 확보해야 설립인가 딱 내어줍니다. 그래서 조합에 모집 신고를 할 때에는 50%의 사용권이다. 근데 설립인가 할 때는 보시면 사용권 80% 플러스 소유권까지 15% 동시에 갖춰야 된다. 신설 병행된 사항이죠. 해서 보시면 그 문장이 나옵니다. 3번 질문 X네요. 설립인가 받을 때 건설대지의 80%의 사용권과 15% 이상의 소유권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 X입니다. 해서 보시고 4번 보시면 또 있죠. 이거 말고도 보시면 건설 예정 세대수, 건설 예정 세대수에서 50% 이상이 조합원을 모집해라 하는 것이 기본적인 또 조건이고, 모집한 조합원 수가 최소한 20명 이상 모집이 되었을 때 요걸 갖추어야 지역과 직장 조합의 설립인가 내어주죠. 리모델링 조합은 경과연수 10년, 대소선 정축 15년 이거 하고 바로 설립을 위한 바로 결의증명서 동의서입니다. 단지 전체가 다 할 때는 전체의 3분의 2, 각 동의 과반수 일부 해당 동원 할 때 그 중 전체의 3분의 2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4번과 5번은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확인하십시오. 자, 7번 문제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모델링 주택 조합의 조합원들은요, 조합원들은 주택이나 주택뿐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건물을 소유한 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물론 공유자는 대표 한 명이죠. 하지만 여기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 특히 요 지역조합의 조합원은 보시면 일단 같은 지역이 있죠. 요 지역 안에서 지역은 9개 권역의 도 말하죠. 그래서 뭐 경기도, 강원도, 충청, 남도북도, 전라, 남도북도, 경상, 남도북도와 제주도 9개 권역입니다. 도 요 지역에서 6개월 이상 주민등록 갖추고 거주하고 있는 분들 가운데에서 무주택자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거나 또는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하신 분들이 조합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직장을 보시면 직장은요, 같은 도시죠. 같은 특별시, 같은 광역시, 같은 시와 군이란 요 지역 안에서도 그 연식을 묻지 않고 근무, 같은 회사의 근무 하는 분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는데 조건은 똑같이 85 이하 한 채거나 무주택자의 중에서 보시면 이렇게 조합의 모집, 공개 모집에 신청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참여가 되고 나서 미달되어서 재모집하거나 다 태우는데 탈퇴되어서 충원할 때는 선착순이 가능하다 등도 있습니다. 해서 그 문제가 지금 나옵니다. 해서 7번 문제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이죠. 해서 일단 1번 바로 X네요. 지역은 입주 가능, 설립인가 신청자부터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전용 60 아니죠. 85 이한 채죠. 답은 간단하게 1번 딱 보입니다. 보이고요. 자, 7번에 2번 질문 또 꼭 보시는데 우리가 본인, 개인, 제 개인입니다. 제가 지금 이유 때문에 부산에 제가 주소가 있습니다. 부산에. 그러니까 제가 주소가 있는 부산 지역조합, 또 뿐 아니고요. 경상남도 지역조합도 할 수 있고, 또 보시면 그쪽에 건물지가 있다. 그러면 직장조합도 갈 수 있어요. 또 제 처가 서울인데, 처가 있는 서울시 지역조합, 또 같은 또 회사에 또 조합이 될 수 있어. 네 군데 갈 수 있습니다. 근데 부부 합산해서 넷 중에 한 군데만 찌를 수 있다란 말입니다. 그 말도 이번에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설되었죠. 그래서 맞는 문장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 보시면 다 85 이하 한 채가 다 포함됩니다. 포함되지만요. 포함되지만은 그렇지만은 신고 대상, 국민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을 받기 위해서 신고하는 그 직장 조합의 조합원은 무주택자만 된다라고 하는 또 특징이 있죠. 해서 보시면 그 문장에 또 지금 3번 나왔습니다. 자, 4번 지문 지역 조합일 때 같은 지역에서 6개월 거주한 자 있다. 맞습니다. 직장 조합 보시면 같은 동일한 도시 안에서 같은 기관에 건물을 해야 됩니다. 해서 5분도 맞다. 이게 또 아시면 되는 문제, 기본 문제입니다. 자, 보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8번 문제를 볼게요. 틀린 것은 무엇이냐? 조합의 설명입니다. 1번, 지역조합과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선 조합을 모집하고자 할 때 대지에 대한 사용권은 50%를 확보해야 설립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은 이제 맞는 말입니다.
이번 보시면 이 신고를 하면요. 15일 안에 수리할지 말지 여부를 알려줍니다. 수리가 딱 되었다. 그러면요. 최초 조합원의 모집은 공개 모집을 하고 그 위에 미달되어서 재모집하거나 탈퇴 충원한다 등일 때 보시면 신고할 필요 없이 선착순 모집을 대기자 중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그 문장이죠. 해서 보시면 2번도 맞고 3번은 보시면 최초 모집일 때는요. 경쟁 입찰이 아니고 공개 모집이다라고 합니다. 해서 3번 질문 X네요. 4번 질문 보시면 탈퇴 등으로 결혼 충원하거나 미달되어서 재모집할 때는 따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 선착순이다. 해서 4번 질문 맞습니다. 또 조합원은요. 설립이 딱 되었다 할지라도 조합 규약에 따라서 항상 탈퇴 의사밝히고 탈퇴를 할 수 있습니다. 제명된 자도 탈퇴할 수 있어. 대명되는데 대신요. 이미 투입한 비용에 대해서 조합 규약에 따라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환급. 규약 보시면 필수 경비 공제하고 환급해 줍니다. 근데 경비가 큽니다. 커요. 실제 공제를 많이 당합니다. 어쨌든 4번 지문 맞고 4번, 5번도 맞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고요. 9번입니다. 조합원의 모집에 관한 문제입니다. 탈경선 무엇이냐? 조합을 모집할 때나 조합이 없죠. 없으니까 발기인. 이쯤 되어야 조합이 설립되어지면 조합 임원 뜹니다. 그 전에 준비하는 단체에서는요, 발기인이라 부릅니다. 요들이 이제 일단 요건을 갖춰야 된다. 갖춰야 되겠죠? 1번 질문 맞습니다. 이 요건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이번 보시면요, 발기인들은요, 지가 나섰습니다. 뭐, 조합은 모집 신고해서, 그러면 자기도 조합원이 당연히 돼야 돼. 조합원 중에서 발기, 조합원이 될 자가 발기인이고, 또 그, 나중에 조합원 중에서 임원을 뽑습니다. 조합원 중에서 다, 대표자가 나와야 됩니다. 해서 2번도 맞고요. 자, 3번 보시면은요,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당연히 모집 계약서를 작성을 합니다. 해요. 근데요, 이 모집할 때 설명한 각종 계약서와 설명서에 대해서는요, 향후에 그때부터 5년간 보관한다. 5년간 보관해서요, 밑에 5번 질문 X입니다. 이런 거 아니고 5년간 보관한다. 신설되었다. 이렇게 또 알아두십시오. 자, 10번 문제 갑니다. 이런 식의 건설하기 위한 지역과 직장 조합이 아니고 있는 낡은 주택을 뜯어 고친다 해서 리모델링 한다 하기 위해서도 조합을 설립합니다. 이때 보시면 경관연수 뭐 빼고요. 일단은 전체 주민대결이 동의를 받아봅니다. 받아보니까 100%가 다 찬성한다. 그러면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사업을 시행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자가 반대하는 분이 나온다 할 때 보시면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해서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이 설립에 반대하는 분이 있어. 설립이 되고 난 조합이. 나중에 몇 호 참가할 수 있죠. 그 뒤에 설명합니다. 그것도. 그래서 요 설립인가인데요. 요 설립인가를 봤는데 인가 밖에 조건이 무엇이냐 하니까 경과연수, 대수선 10년, 정축 15년 말고도 이 결의 정연서를 딱 본다 해서 이 사업은 단지 전체가 다 할 수 있고 몇 개 동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가 다 할 때는 항상 단지민 전체에 대한 주민 동의 구하고 개별 각동별로 또 동의를 구합니다. 이때 먼저 각동별로 동의를 구해봅니다. 구분 소유자 수와 그들 억약군에 각기 과반수가 찬성을 딱 하네요. 이걸 취합했을 때 단지 전체로 가서는 3분의 2, 3분의 2가 필요합니다. 같이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전체가 아니고 몇 개 동만 한다. 그 동 전체의 3분의 2, 3분의 2. 요 증명서가 들어와야 설립인가를 딱 내어줍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이 조합들이 다시 리모델링 허가. 를 신청할 때 한 번 더 동의를 또 구하죠. 그때 가보시면요. 단지 전체에서는 보시면 75%, 그 다음에 각 동에서는요. 50%입니다. 일부 동 전체에 또 75, 요 증명서가 들어와야 공사가 신청을 할 수가 있다랍니다. 이때 요 리모델링 허가를 위한 요 결의 증명서 요것을 확보를 딱 했을 때 이제 반대자한테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행사를 하시다 해서 설립되고 난 이후에 리모델링 보시면 허가 신청을 위한 요 결의 증명서까지 얻어야 반대자한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신설되어 있는 상이죠. 여러분 확대해서 봐야 됩니다. 자, 그러실 때는 뭐 10번 문제 당연히 중요한 상이겠죠. 요 비율 참 중요합니다. 전체로 봐서는 전체는 3분의 2, 3분의 2. 각 동별은 과반수. 연에 통만할 때 그동안 3분의 2,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틀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를 또 가보십니다. 11번입니다. 주택조합의 발기인과 임은 설명이다. 되어 있죠. 여러분들은 통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요 편에서는요, 그 밑에 5번 질문 보시는데, 아까 저희가 보시면, 거기 조합은 모집할 때 설명한 확인서라든지 계약서는요, 조합의 모집계약서 이것은 5년간 보관한다. 그런데 11번의 5번 질문을 딱 보시면, 계약금 등의 각종 어떤 징수, 그 실제 경비를 선요, 비용 장부 등은요,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한다. 그래서 조합을 모집할 때 설명한 설명서와 그 모집 계약서는 5년간 보관이지만, 요 각종 어떤 조합이 활동한 각종 비용 집행을 위한 장부 등은 이건 월별로 작성해서 해산인가일까지 보관한다. 두 개 비교해서 5번 질문은 꼭 확인하십시오. 그 외에는 이것은 볼 의미가 별로 없는데, 1번 질문도 보시면 임원들이 뭔가 잘못되어서 해임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당연 자격 상실당할 수 있어. 한데도 종전에 했던 모든 행위는 유효하다는 이런 문장들 1번과 5번 질문을 확인하십니다. 그 다음에 업무 대행자 편에서는요, 요것도 신설되어진 사항인데, 조합의 업무는요, 조합들은 실제적인 허수업이라 해서 대부분 다 조합원의 모집, 사업계 승인 신청, 사용 신청, 모든 것을 대행을 맡겨야 됩니다. 대행을 맡게 돼요. 근데 이 대행자가 잘못해서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요거 하나 보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요 조합의 사업 추진과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서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를 작성해서 보급하는데, 이때 요 표준 업무 대행 계약서는요, 국토장관이 정하는데, 누가 협의합니다. 이것은요, 거래 문제니까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합니다. 기획부 장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질문이 X네요. 자, 또 3번 보시면 그 대행 업무 중에서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업무는요, 다른 대행사는 안 되고 신탁업자한테만 자금 보관 업무를 맡겨라. 라고 하는 또 조항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 주시고요. 당연히 대행자들 분기마다 실적 보고서를 작성해서 발기인과 조합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5번 보시면 각종 어떤 하여튼 모든 업무는 다 대행케라. 근데 자금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한테 맡겨라.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 이제 13번 문제를 또 가보십니다. 역시 주택조합의 문제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는 보시면 주택의 소유자, 부대시설 복리의 소유자입니다. 소유자. 근데 임차인들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공유다. 그럼 대표 한 명이 조합원 됩니다. 그래서 1번 질문 보셔야 되고요. 자, 2번 보시면 조합원들이 건물이나 어떤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시적으로 이런 식의 조건을 미달했습니다. 그러면요, 이 사실을 설명해서 시군구조를 설득시켜서 시군구청장이 인정해주면 그들 한 개씩 있어도 조합원의 지 이염세 이어준다. 라는 말도 이제 이번에 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우리가 리모델링 조합원의 지위는 항상 사고 팔고 양도 이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지역과 직장 조합원은 요 설립 인가를 받으면 여기 사업계획 승인 받기 전까지 요 사이에 보시면 조합원의 요 지위를 양도 이전할 수 없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이죠. 원칙입니다. 하지만 미달되어서 재모집도 할 수 있고 다 모집했는데 누가 빠졌다, 탈퇴했다, 충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미달자 재모집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해야 된다. 신청을요. 그 다음에 충원되는 부분들은요, 사양 탈변무에서 사망자 생겨서 상속받는다. 또 양도는 안 되지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는요, 전매 제한만 피하면 양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했고요. 사양 탈변무에서 사양 또 탈 양도는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입니다. 그다음에 탈퇴인데 한 명 두 명 탈퇴했습니다. 충원할 때 안 해줍니다. 그런데요, 대량 탈퇴를 해서 그래서 건설 예정 세대수의 20% 미달될 정도의 여기 미달 50%의 미달될 정도의 대량 탈퇴가 딱 되었다. 실립인가 취소입니다. 이 인가 취소를 막기 위해서 이때 조합원을 대거 충원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자, 또 사양 탈변 변경된 세대수가 늘어나도 50% 조합을 맞춰야 돼. 그걸 맞추기 위해서 충원자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무자격 탈퇴다 할 때 억울한 대기자 충원했습니다. 해서 사양 탈변모. 그래서 충원되는 분들도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어야 돼. 이 자격 판단은요, 이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로 소급해서 요건을 갖추는 자만 충원될 수 있다 등이 쫙 이어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중 일부가 지금 나왔죠. 3번 2번 질문 보시면요, 맞는 말입니다. 1그 맞고 3번 질문 탈퇴 등으로 50% 미달되어지면 충원할 수 있다 했습니다. 자, 또 4번 보시면 설립인가 받으면 원래 원칙은요, 2년 안에,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이것이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원칙. 이거만, 일단 뒤에도 변수만 합니다. 자, 5번 보시면 조합은 세 분에 걸쳐서 회의 감사를 딱 받죠. 언제 했습니까? 설립할 때 한 번,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입니다. 사업계획 승인. 을 받으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용 검사. 세 번째가 딱 뜹니다. 이쪽은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3개월 지나고 30일 안에 받더라. 이쪽도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3개월 지나고 30일 안에 받습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사용검사는 신청이 들어온 날부터 곧바로 30일 안에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설립인가 3개월 30일, 사업계획 승인 3개월 30일, 사용검사는요, 신청 들어오면 30일 안에 회의감사를 받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장 지금 4번에서죠,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3개월 빨아서 30일입니다. 그래서 31개월 빠졌죠. 그래서 5번 질문 X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자, 또 그 다음 페이지 14번입니다. 조합의 임원들과 발기인의 결격 사유 미피피파가 나올 겁니다. 미피피파. 임원 발기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실제 모든 전과범을 또 봅니다. 전과 임원까지입니다. 집행 종료 2년, 유예기한. 근데 집행유예, 선고유예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요, 유예기한 중인자가 아니지 경과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14번은 3번은 경과가 되었다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X네요. 자, 결격에 해당이 되면 당연 자격 상실이지만 종전행위는 유효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고요, 15번입니다. 자, 15번 문제 참 중요하죠. 15번 답 발표하십시오. 자, 보시면, 자, 조합원에 모집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설립인가까지 시간을 또 제한을 합니다. 해요. 또 사업계 승인 등에 대해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되었다, 설립인가입니다. 보시면 2년 안에 인가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 설립인가 받았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인데 원래 2년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가서 3년까지는 무조건 해라 이렇게 딱 뜹니다. 떠요. 그런데 모집 신고 되고 나서 사업계획 설립인가 신청이 돼도 못하고 있어. 그러면요, 조합 총회를 소집을 해서 이 조합의 사업에 종결할지 말지 요 종결 여부를 결정을 해라 이렇게 합니다. 그다음에 설립인가 3년 되어도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조합의 총회를 소집해서 이 조합에 해산할지 말지 해산 여부를 결정해라 합니다. 결정을 딱 했으면 이 청산인을 선임해서 요 종결과 해산 업무를 수행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설된 사항인데 아주 중요한 사항입니다. 해서 다섯 명이 딱 되었는데 바로 15번의 2번이 아니죠. 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것은요, 사업계획 승인은 3년 되어도 못할 때까 못하면 바로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3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체크를 해주세요. 자, 16번, 이제 빈칸을 채우는 문제입니다. 채워서 문장을 완성하세요. 여러분들 채워보십시오. 아까 저희가 원래 등록 기준으로 해서는 연간 20세대 이상인데, 어떻습니까? 저기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한다 할 땐 30세대 이상이고, 또 보시면 원룸형과 기타 주택 한개 세대, 요 딱 지을 때도 30세대 이상이다. 이런 말 드리겠습니다. 원룸형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대지는 1만 점 대상의 도시이죠. 보시고요. 17번 또 보시면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할 때 보시면 주택건설할 때는 건축분야기술인, 대지조성은요 토목분야기술인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부분 또 채워보시고요. 18번은 보시면 등록되어진 사업자가 계속 연간 또 월간 일정한 사항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연간 보고사항은 두 개죠. 연간 보고사항 보시면 연간 등록사업자들 2형 두 개 나온다. 월간 보고사항은요 비업이 나온다 했습니다. 그래서 연간 보고사항은
영업에 관한 영업계획과 영업실적을 기술 인력 보유해라. 또 월간 보고상은요, 주택 분양 실적과 분양 계획들을 월간 보고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이란 1번입니다. 그래서 연간 보고상은 영업 계획과 영업 실적이 빠져있네. 실적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주택 분양 계획과 분양 실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들을 월간 또 연간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하시고요. 19번을 가보시면은, 19번입니다. 아까 주택조합 같은 경우에 공동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등록사업자는 물론이요, 지토지, 국가 빼고 지방자치단체와 토지공사와 지방공사와도 공동사업을 할 수 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자, 공동으로 사업한다라고 할 때는요, 따로 등록 안 해도 공동사업주체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사업주체 써넣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20번 문제는 뭐 통과를 하셔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통과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사업자는 항상요, 우리 관리자는 변경 15일 전에 변경신고 한다. 근데 사업자는 변경 30일 전에 변경신고를 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시고요. 자, 21번입니다.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다 원래 인가를 받죠. 그런데 국민주택 공급받는 직장주택조합일 때는 설립신고하더라. 그래서 인가 직장신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분도 체크하십시오. 자, 22번을 보시면 조합 설명 1번이죠. 다음 빈칸을 채워라 되겠습니다. 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은요,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이었거나 85여 한 채를 소유한 자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주 가능일까지입니다. 85여 한 채 소유죠. 그래서 채워주시면 되고요. 또 23번을 보시면, 자, 23번은 추가 모집 승인 등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충원되는 자의 자격 판단은 이 조합의 조합 설립인가, 실립인가, 신청일 기준에서 판단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24번 보시면, 이거 뭡니까? 보시면은요, 원래 원칙은 3년 되어도 못하면 해산 절차를 밟지만, 하지만요, 기본은 2년 안에 예,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라 하면 2년이 내년. 근데 더 나가서 3년 되어도 못한다 할 때 보시면 총회 소집통에서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2년 되어도 2년. 자, 그 다음에 신고로 설립한 직장 조합일 때는 그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바로 직장 조합원한테, 그 조합원한테 우선적으로 공급을 할 수 있다. 그 국민주택을 건설한 사업자가 그 국민주택을 우선 공급을 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해 두세요. 자, 넘어가서 다음 편 25번입니다. 조합에 대한 설명이다. 완성을 시켜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감사받는다 했죠. 사업계획 승인 3개월 30일, 조합의 설립인가 3개월 30일, 아니, 조합의 설립인가 3개월 30일, 사업계획 승인 3개월 30일, 사용검사는 신청 30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채우시면 되는 사항입니다. 회의 감사는요, 감사를 실시하면 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안에 그것을 주합과 관할 신고한테 감사 결과 통보해 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죠. 아까 요 얘기죠. 설립인가, 모집 신고 2년 안에 설립인가, 설립인가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 못하면 각기 총회 통해서 종결과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또 이걸 결정하면 청산인 선임해서 이 업무를 수행케 한다. 이렇게 해서 그 빈칸들을 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택조합을 포함한 바로 주택사업자였습니다. 이제 45페이지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는 요 절차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